자, 여기서요. 지금 이쪽으로는 직진 차들이죠? 빨간불이잖아요? 예, 직진 신호예요, 직진. 근데 이 차는 트럭은 직진 차 없으니까 지나갔어요. 블박차는 좀 기다립니다. 앞으로 좀 갈까? 하다가, 에이, 안 되겠다. 뒤로 좀 빼자. 예, 요런 횡단보도가 블박차 자리도 있어요. 그래서, 에휴, 내가 뒤로 좀 빼자. 지금 횡단보도를 일부 물고 있는 것 같아요. 나가는데, 아이코! 다시, 여기서요. 요 사람 보세요. 요 사람이 움직이면은 여기가 파란색, 녹색이 되는 거죠? 자, 신호가 바뀌기 기다립니다. 네. 여기가 녹색이 됐다는 거예요. 요 사람이 나오는 거는. 그래서 나 이제 저 건너가려고 그래요. 근데 자전거 내려왔습니다. 이분께서 궁금해 하시는 게, 변호사님, 애청자입니다. 아, 자전거 사고 많은 분들이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상대가 급제동하다 넘어진 모양이에요. 깜짝 놀라서요. 그냥 사고 직후 서 있다가 균형을 잡지 못해서 넘어졌습니다. 부딪혔나요? 다시 그 부분만 여기서 딱 끝나요. 그 다음에 끊겼대요. 영상이 끊겼대요. 여기서 아 부딪히진 않고 놀래서 딱 균형 잡다 넘어지셨대요. 여기에 대해서 혹시 모르니까 병원에서 엑스레이 찍겠다고 해서 연락처 드리고 상대편도 내 차량 번호 다 사진 찍어 가고요. 다음날 고관절이 많이 아프다면서 보험 접수해 달라고 그럽니다. 네. 그래서 보험 접수는 해줬어요. 여기서 제가 직진할 수 없나요? 아니면은 횡단보도 신호일 때 비보 직진? 비보 직진은 그냥 직진하는 거예요. 여기는요. 여기서요? 딱 지금. 지금 여기 사람이 건너죠? 딱 건너잖아요. 예, 건너기 시작하는 것은 요거는 여기 횡단보도가 녹색으로 바뀐 거예요. 그럼 여기 차들이 안 오죠? 그때 내가 직진 또는 여기로 가서 좌회전할 수 있는 겁니다. 비보가 아니라 내 권리예요, 내 권리. 이렇게 가는데 이렇게 신호위반한 차고 사고 나면은 신호위반한 차100% 잘못이에요. 그러니까 갈수 있어. 당연히 갈수 있어요. 그 다음에 상대방이 그냥 가라고 그랬어요. 근데 그냥 가지 않으시면 잘했어요. 그냥 가라고 하더라도 혹시 모르니까, 아니에요. 근데 혹시 모르니까 연락처 주고, 그리고 혹시 이상 있으면 연락하십시오. 100대 빵이냐 아니냐는 나중에 판단하는 겁니다. 그냥 가면 상대가요, 그날은 괜찮았었는데, 그 다음날 아프면은 뺑소니로 신고해요. 그차 찾아달라고요. 그냥 갔다고. 물론 뺑소니는 아니죠. 근데 곤혹스럽죠. 당신 연락처 안 주고 그냥 갔잖아. 그럼 곤혹스러워요. 그래서 반드시 연락처를 주고, 근데 연락처만 주고 그 사람이 나못 받았어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럴 땐 제일 좋은 거는, 자, 제 번호가 몇 번입니다. 핸드폰에 찍으세요. 자, 눌러보세요. 누르면 나한테 띠링 오잖아요. 네네. 제 번호 맞죠? 그러니까 나도 그 번호를 저장해 두는 겁니다. 어차피 거기다가, 어제 교통사고를 써놓으면 되죠. 그러면 그게 허락을 받고 왔다는 것은 제일 확실한 증거가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 그냥, 괜찮으세요? 네. 조심하세요. 그리고 그냥 가면 뺑소니로 곤혹을 치를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상대방이 치료비를 현금 요구 시 보험처리하는 게 낫나요? 현금 줘도 되나요? 액수가 조금이면 돈 주고요. 한 2, 30만 원이면 현금 주는 게더 싸죠. 보험 처리하는 것보다. 그게 액수에 따라서죠. 액수가 뭐 100만 원 달라고 그런다. 그럴 때 보험 처리는 낫죠. 그건 이제 일단 현금 줬다가요. 현금 줬다가 나중에 내가 보험사에다 청구해서 받을 수는 있어요. 근데 보험 처리를 하면은 내가 할증이 될수 있잖아요. 내 과실이 50% 이상일 때는. 할증이 안 되더라도 일단 한번 사고 난게 기록에 남아서 다음에 두 번째도 나면 그때는 이제 할증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고려해서. 근데 뭐 몇십만 원 정도, 2, 30만 원이면 현금 주는 게더 편하죠. 자전거 파손 시 대물 요청하면 그때 과실비를 따져야죠. 자, 그렇다 그러면 이 사고. 여기서 잘 기다리셨어요. 아까 트럭이 쭉 오는데도 불구하고 가고 싶은 유혹이 있었는데도 잘 기다리시고 여기가 횡단보도에 보행자 신호가 들어왔을 때 걷는 건참 잘하셨어요. 그런데 자전거 여기 옵니다. 근데 출발하세요. 다시 요거만 볼까요? 요 아줌마 움직일 때 그때 보세요. 신호 바뀌자마자 바로 차가 움직였어요. 그리고 자전거는 여기서 오고 있었어요. 인도에서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항상 내가 갈수 있는 상황이 됐을 때, 1, 2, 3. 3초의 여유. 그래서 이미 자전거가 보였을 겁니다. 이곳이 인도에서 내려온 자전거인데요. 저 자전거가, 그 인도가 자전거와 보행자가 같이 다닐 수 있는 곳이냐, 아니냐, 그것에 따라 다른데요. 자전거 다닐 수 없는 곳이 역방향으로 왔으면 자전거 잘못 보통 한 50% 정도 봅니다. 인도에서 내려왔을 때요. 근데 지금은 자동차가 한참 기다리고 있었으니까, 기다리고 있던 상태니까, 요거는 50대 50으로 봐야 될지 자전거 잘못 더 크게 봐야 될지 좀 고민스럽습니다. 근데 자전거가 다닐 수 있는 곳이라면 역방향이라는 개념이 형성이 안 돼요. 그래서 자전거 이렇게 보다 사고 났을 때 자전거 잘못을 한 30에서 40 정도로 보는 것 같습니다. 법원에서요. 그런 사례가 많지는 않은데 지난번에 제가 첨예하게 싸웠던 사건이 있었어요. 그때 판사가 30에서 40 정도로 보더라고요. 자전거가 다닐 수 있는 보행적 인도일 때. 그래서 이런 사고는요. 중요한 거는 나는 신호등이 없고 큰 길은 신호등이 있고 이럴 때는 큰 길에 빨간불 보행 그리고 여기에 보행자 신호 들어왔을 때 그때 갈 수는 있는데요. 하지만 그냥 옳지 됐다 하지 마시고요. 출발하기 전에 3초의 여유. 왜냐면 이런데 이 횡단보도에 보행자만 다닐 수 있고 자전거 못 다니는 곳이라 하더라도 애들은 다닐 수 있습니다. 어린이. 어린이, 65세 노인, 그리고 몸이 불편한 분들. 그분들은 자전거 타고 다닐 수 있어요. 그게 자전거 나올 수 있다고 항상 생각해야 돼요. 앞으로 이제 노인의 개념이 지금은 노인을 65세로 보는데요. 그게 앞으로 이제 올라가겠죠. 언젠가는. 뭐 1단계로 68세, 그 다음에 2단계로 70세, 뭐 이런 식으로 올라갈, 그럴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앞으로 그 지공도사, 지하철 공짜로 타는 그런 저 65세 이상의 그 형님들이 말씀하실 때 아, 나도 이제 지공도사 됐네. 그런 말씀 하세요. 지하철 공짜로 타는 도사다. 네, 우스갯소리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이제 카드가 이렇게 나온답니다. 근데 그거를 이제 앞으로는 높인다는 거죠. 그 검토 중에 있다고 합니다. 일단 지금은 65세입니다. 그래서 항상 갈수 있더라도 그냥 3초 기다린 게 아니고 좌, 우. 그리고 내가 이렇게 출발했는데 어떤 차가 무리하게 달려오다가, 보행자 한 사람밖에 없네? 그럼 달려온 차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좌, 우 보실 때 인도까지 같이 한꺼번에 보십시오. 그게 사고 예방의 최고입니다.